보인다리 보인다 들린다리 들린다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단신 내게 물어봐 봐 봐 봐 두 달 전에 키스했던 서보 살까 할게 원 투 쓰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 살 무엇이든 물어보 살 궁금하면 키스했던 무엇이든 물어보 살 너 자꾸 두 달 전에 키스했다고 왜? 두 달 전에 할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지난주에 첫 키스 언제 했냐고 물어봐서 내가 2년 전에 했다고 뻥치. 첫 키스 태어나서 2년 전에 했다고. 아우, 자꾸 얘기하면 진짜 할 것 같다니까. 그 농담도 못하게. 아니 왜냐면 요즘 뭔 얘기를 해도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으면 좋은 거지. 네. 우리 서보살 그 누구 만나는 거에 가장 이슈고 관심인데. 만나긴 누굴 만나요 집에서. 자자 드라마 주인공들 만나고 있어. 어? 연예인 만나요? 아니 드라마를 통해서 주인공들을 집에서 TV로 만나고 있다고. 어깨 상상하는 거야? 어깨 상상하는 거야? 그게 뭐야? 상상이라도 해야지. 허이. 좀 시동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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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네. 진짜 무서운 거 보니까 풀 거.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뵙네요. 어? 저 오랜만에 뵙네요. 어? 오래? 어? 어서 뵙. JTBC에서 뵙나? 어서. 한 11년 전에. 예, 저를요? 네. 강원도 모처에서 뵀어요. 강원도요? 11년 전에 강원도. 네. 흉가였어요. 흉가에서요? 또 이상한 짓 뭐 강원도 가서 흉가에서 내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해요? 흉가에서 나한테만 맨날 뭐라 그러고 이거 아주 이렇게 11년 전에 2008년에 네. 그 KBS 1박 2일에서 흉가로 기자들 같이 갔었을 때 그때 저 갔었어요. 아 그때 어떤? 그때 이제 기자로 해가지고 계셨을 때. 아 기자. 아니 가만 있어봐 기자님인데 우리가 반말을 해야 되는데 기자님 유난하게 신경 많이 써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반말... 스타일이라서 그럼 지금 몇 살이? 저 지금 가수 이효리 씨랑 동갑이에요 서른 그러면 41? 네 근데 왜 아직 말 와도 되겠네 편하게 이름 너 이름 뭐니? 아우 야 기사거리 달라고 온 거면 가 피곤하다 너 뭐, 뭐야, 야, 너 뭐 기사거리 달래러 온 거냐? 나 깨끗해. 얘 좀 파봐라, 얘 좀. 아, 저 파봤어요, 근데. 아, 있을 거 파면 있을 거. 아, 제가 원래 약간 옛날부터 좀 남 뒤통수 하는 거 좋아하고. 뒷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깨끗하신 거. 완전 깨끗한. 생각보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두 달 전에 뭐 뽀뽀했다 그래서 아니 내 나는... 레이더에 안 걸렸는데 얘가 미친 소리 하는 거 하는 얘기예요 진짜 인기 없어요 여자는 아니 내가 보장할게요 조 기자는 왜 아직까지 배필을 못 만났지 그게 고민인가? 아니 그건 별로 고민이 아니고 뭐가 고민이에요? 짝을 아니 고민이 제가 이제 기자를 15년을 했는데 꽤 오래 하셨네 사람들 얼굴을 잘 구분을 못해요 특히 아이돌 네. 가수들 얼굴과 이름을 매칭을 잘 못 시켜요. 아. 사실은 기사라는 게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기 뭐 압구정 뭐 G백화점 앞 이런 그치, 데서 뭐 누구랑 손잡고 다니더라. 이런 데서 이렇게 항상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 쟤 누구 같은데 저것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쟤가 누구지? 구분을 못 하겠다. 아 진짜? 굉장히 간단한 고민을 가져왔는데 누 아니야 아니 그럼 나는 기자 경력 15년 된 기자가 몰라볼 정도의 사람들을 알아봐서 기사 써봐야
그게 뭐 그렇게 큰 기사거리가 되겠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왜? 대중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요즘 핫한 아이돌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막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의 얼굴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제 옆에 그 어떤 배우가 왔어요. 남자 배우예요. 근데 그 배우가 바로 옆자리에 누가 봐도 연예인인 여자분이 계시는 건데 둘이 분위기가 묘해. 뭔가 이렇게 꽁냥꽁냥. 김희가 이상한데 연예인 같아.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나 은별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를 까발렸을 때 그 두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걸 헤아려 봤어? 그래. 너 헤아려 봤니? 은별이 너는 우리 편이잖아. 너 걔들은 너를 정말 걔들 플러스 걔들 회사 걔들 가족 모든 그 사람들이 정말 거의 너를 베레벨 소리를 다 할 텐데. 그 아이돌 이런 애들 저기 뭐야 관심 갖지 말고 그 연애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얘 걸 내가 1순위 넘겨줄 테니까는 얘 걸 내가 1순위 넘겨줄 테니까는. 저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도 진짜 아무도 없으세요? 더듬지 말고 더듬지 말고 바로 아니, 없어 아니, 바로 나왔어 나란히 야 쓰레기가 된 거냐 나 이러면 그럼 나겠니? 아니 내가 여기서 나겠니 뒤져보니까 그러면? 없어 아무리 야, 뒤져봐도 안 나오길래 없어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나 그냥 내 유일한 낙은 내 요즘 미드 뭐 이런 거에 빠졌어요 그래서 쉬는 날 그거 보면서 집에서 요즘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하나 생겼어요 한다즈에서 피넛 버터 크런치라고 PBC 아 그리고 그거 하루에 한 통씩 먹어요 내가 측근인데 내 유일한 낙이 그거 보호해주지도 않고 내 측근인데 영상통화하면 집에 누워있고 그러니까 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줬으면 했는데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하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자기 직원분을 좀 소개를 하고 싶다고 정말 야. 없으면 내 버킷리스트가 서장원 결혼식 사회 보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 결혼은 언젠간 될 것 같아요 결혼은 몇 번씩 하냐고 도대체 몇 번 했다고 몇 번씩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나 혼자 그냥 좀 편안하게 어쨌든 근데 누가 너처럼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만나봐 한 번 아 싫어 그냥 왜 싫어 볼 게 많아 지금 같이 보면 되잖아 같이 보면 되잖아 아니 나 혼자 보는 게 좋아 이러니까 의심받는 거 저 사람 그러니까, 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도 저 100% 저 누구 있는데 아니 그리고 난 너무 웃긴 게 나까지 거가 누굴 만나든가 말든가가 세상,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세상에 관심이라니까 오 아이 그거는 관심 있다 이거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해요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피넛버터 크런치만 있다면 그걸 누가 만들어주냐고 한다지에서 응? 학다지의 신제품이 그거가 아주 행복이야 내 유일한 행복 맛있게 먹어요 그래 아니 그럼 저 기자를 기사를 하나 주긴 해야 되는데 오늘 기사 내일 아침 기사 내용은 기사 내일 아침 기사 내용은 서장훈 2개월 전에 키스해로 내보내요 서장훈 2개월 전에 키스해로 내보내요 내가 봤다고 하고 그냥 인정해 그냥 뭐 하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하나 줘야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 하나 가 확인했어요 우리 집 개랑 자주 해 개라고 부르지 말고 여자친구 항상 여자친구 개라고 불러 하여튼 그러니까 매일 헤어지고 그러는 거지 기자님은 결혼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뭐가 없어요 내가 우리 친형이 우리 친형이 한번 가서 봐봐 우리 친형 완전 총각이에요 내인도 없어요 잘생겼어 키도 작지 않고 그래요? 장훈이 형 우리 수철이 형 잘생겼어 그래요? 인물이 우리 집집은 인물이 나쁘지 않지 한번 조명한 분 형수님 나이는 49이에요 49 71년 돼지띠예요 네. 8살 차이면 뭐 궁합도 안 보고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궁합을 보죠 보통 보통 궁합을 보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궁합을 봐요 진짜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볼게요 한번 가서 봐봐요 연애 좀 하나 봐 연애 좀 하나 봐 아, 그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분 자, 하나 만날 수 이거, 있게 이거 어떻게 됐는지 네 됐어 하트 나왔다 몰아내래. 몰아내래.
몰아내네. 몰아내네. 미안한데 너도 사주에 남자가 없다. 이게 연애책인데 연애책에서 몰아내라는 나오기가 거의 안 건데. 나오거든. 근데 어떻게 이게 나오냐? 어. 이야 대단하네. 가요 이제. 저 그냥 가면 돼요? 빨리. 하여튼 뭐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커리어를 이어오셨지만 15년 차 기자잖아. 이제 큰 어떤 비판. 인간적인 소통 뭐 아. 이런 거 있잖아. 요즘에 그런 방송이 없어. 그럼. 사람 냄새 나고 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소통. 뭐. 진정한 고민 해결. 무엇이든 물어보살. 대한민국의 참된 예능을 찾다. 조은별 기자. 아니 이미 기사 썼어요. 어? 쓰고 왔어요. 오. 어. 우리 거를 뭐 하여튼 어찌됐든 앞으로도 좀 더 몇 개 써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뭐 그렇게 큰 욕심도 없어 사실. 이건 뭐 여기 꼴 봐. 여기다 곰팡이 쓸고 막. 잘못된 방송 촬영 환경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뭐 하여튼 좋은 기사 앞으로 많이 쓰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기자님. 아유. 기자님 미인이신데 애인이 없으시지. 까탈스러워서 그래. 까탈스러워서. 남 스캔들 자꾸 써서 그래. 고기 많이 먹으면 키 큰데 고기 많이 먹으세요. 네. 고기 많이 먹으라고. 야 여기는 남매다. 남매가 아, 그냥 남매라고 써 있다. 남매지. 아니요. 아니요. 커플이야? 네 남매 닮아. 사랑하니까 닮은 거야.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네 이름이 이름. 박윤지야. 윤지. 나혜성 26살입니다. 야, 그게 동안이야? 완전 동안이다. 둘 다 동안이야. 근데 지금 뭐야? 학생? 네,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서울에 뭐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올라왔어요. 대구에 있다가. 너도 대구야? 네. 둘 다 대구. 와, 그래, 네. 무슨 고민이야? 일단은 제가 작년에 좀 여자친구랑 같이 동거를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좀 너무 더러워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동거지 여자친구가 더럽다고? 때가 있어 몸에? 아니, 몸에 때 있을 정도야. 이거는 내 전문 분야인데 빨리 얘기해봐. 어느 정도야? 약간 막 안 씻는 건 좀 기본이고 집 어지럽히는 거나 뭐 쓸데없는 거 막 집에 막 많이 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막 그냥 네, 던져놓고 네. 얘기해도 돼? 이거 고치려고 온 거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러워? 정확하게 얘기해 줘봐. 그러니까 제일 심했던 게 머리에서 갑자기 냄새가 올라와. 제가 아, 한 3일 안 감은 거 같은데 그러면 아니라고 일주일 안. 일주일 안. 아, 노프하는구나 노프. 노프하는구나 처친 자연적으로. 머리를 일주일을 안 감어? 아니 인터넷에 보면은 머릿결 살리려고 막 한 달씩 막 세 달씩 안 감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한번 일주일 넘게 안 감은 적도 있지. 머릿결은 사용했는데 이제 이가 생겼다 그러더라고. 생각한다고? 왜 그러는 거야? 자연을 생각한다고. 왜 안 찝찝하니? 머리는 좀 덜 찝찝해요. 찝찝하면 묶으면 되고. 이제 익숙해졌구나. 그래 안 감을 수 있어. 네네. 근데 냄새까지 계속 나는 거는 그거는 심각하잖아. 냄새 나면 감아요. 냄새가 나면 까마? 네, 냄새가 좀 그럼 나면. 네가 냄새가 나고 나면... 기름지면? 그럼 딴 사람이 맡을 거 아니야, 네 냄새. 모자 쓰고 다녀요. 아...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너의 모습을 다 보니까, 그지? 일주일은 안 감고 옷도 매일 똑같은 거 입고 그냥 입던 거 또 입고 입던 거 아니, 또 입고. 옷은 아니에요. 빨아? 옷은 매일 다르게 입어요. 빨아, 빨기? 세탁기 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입은 거를 오늘 입었던 거를 걸어놓은 걸 다시 입냐고 빠냐고 그러니까. 아니 빨기는 빠는데. 아 그럼 빨기 빠는구나. 빨기는 빠는데 뭐 생각날 때 빨고. 물에 헹궈 그냥 이렇게? 아니 세탁기를 귀찮아서 빨랫감 좀 쌓아놨다가 한 번에. 그치. 그 중에 이제 컨디션 좋은 거 다시 입고. 그쵸. 아, 바지 같은 거. 맞아. 셔츠는 이제 땀 젖으면. 샤워는 며칠에 한 번씩. 아 근데 좀 달라요.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네가 알잖아 솔직하게. 네, 보통 3일에 한 번. 여름에도? 여름에는 이틀에 한 번. 이틀? 요즘 3일 4일에 한 번. 요즘 3일 4일? 네, 3, 4일. 4일? 네, 3, 4일. 야, 그래도 야. 씻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몸이
근데 좀 안 간지러워? 그러면 안 간지러워? 이렇게 찝찝하고 타고난 피부인가 보다 그러면 잘 안 간지러워요. 이제 땀을 많이 흘렸다 싶으면은 샤워를 하긴 하는데 좀 귀찮아서 세수는 하니? 안 할 때도 있죠. 이러고 메이크업하고 안 지우고 그냥 네. 아 근데 화장도 잘 안 해요. 너 화장도 잘 안 해? 오늘 여기 온다고 반짝이까지 뿌리고. 아니 오늘 원래 영화 보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진짜 몇 주 만에 영화 보는 거여가지고 영화 보러 가는데 반짝이 뿌린 거야 그래서? 네. 어... 그거 어떻게 지우려고 그래? 티슈로 이렇게 닦고 자야죠. 이는 몇 번 닦아? 하루에 아침 저녁? 아침 어, 이는 닦지 이거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이는 두 번이야. 이 닦는 건 안 귀찮아? 귀찮죠. 근데 입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찝찝해서. 아, 그치. 야, 이런 얘기하는데도 너는 되게 사랑스럽게 그래도 그렇게 본다, 그치?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동거를 만약 할 수도 있는데 넌 지금 뭐 동거 매니아야, 뭐야. 동거 매니아야, 뭐야. 한 번 했다가 지금 끝났으면 오래 사귀었어가지고 어, 지금 집 계약이 끝나면 아마 다시 같이 합칠까 생각 중이거든요. 야, 부모님이 근데 동거하는 거 다 아셔? 네. 어, 또 아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같은데? 야, 집안이 되게 좋다. 부모님이 저 때문에 좀 안심을 하는 어, 같이 있는 걸 안심을 하신다고? 저희 엄마가 좋아해요. 어. 야, 어? 네가 좀 씻겨주지 셋인 좀 배워서 떼둥이로 지금 엄마 같이 사는데 몸풀 다라에다 받아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야, 네가 좀 씻겨줘. 그래. 너 씻겨주는 거 괜찮지? 귀찮아서 그런 거잖아. 가만히 있으면 그 좋잖아. 그쵸, 편하죠. 그래. 사랑하는데 어? 주변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너 청소, 뭐 설거지, 빨래 네가 다 하지, 같이 있으면? 네, 대부분. 뒤치다꺼리 다 하고? 네. 야, 좋지 않냐?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빨래도 해주고 막 치워주고 그러면 네,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아, 한두 번은 이제 계속 하면 좀 너는 뭐 해요, 그럼 같이? 밥은 있어. 윤지가 해줄 거 아니야, 밥. 그쵸, 요리는 해주세요. 요리는 맛있어. 해? 네. 그 와중에? 먹을만 해. 먹을만 해야 되잖아, 그래도. 맛있다며. 아니. 맛있다며. 아니. 야, 너 요리는 하고. 야, 거짓말해, 너. 치우진 않지? 치우는 건, 아, 이따가 치울게 하고 오빠가 치우죠. 나도 그런 건 있어. 근데 그때 이제 좀 심했던 게 저희 복층이었는데 집이 강아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아지가 2층에 올라오면 2층에다 똥을 싼단 말이에요. 제가 일을 하고 오면은 똥이 옆에 근데 휴지로 집어서 바로 옆에다 놨대요. 아, 변기에 내리거나 그러지 않고. 넌 왜 그래, 근데? 냄새만 참으면 되니까. 아... 냄새만 참으면 되니까. 아... 대단한 마인드. 넌 멘탈은 강하다. 안 돼. 너는. 그리고 너 더러워도 같이 사는 게 좋잖아. 솔직히. 너도 얘기해봐. 같이 사는 건 좋은데. 얘도 내가 보니까 지금 말하는 게 이제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거 같아. 그지? 너 지금 야 살짝 스킨십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냄새 확 나. 너 어때? 좀 씻으라고 막 얘기하고. 그지? 그러니까 씻으라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어? 그 순간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처음이야 그 냄새까지도 사랑했겠지. 그렇지. 처음에는 아, 근데 참아. 처음에 정수리 냄새 맡을 때 되게 인간적인 냄새 나서 좋대요. 너 밥 변했다니까 그래. 음식도 역시. 그래서 한 번 처음에는 야, 너를... 너도 그러면 안 되지, 뭐야. 그래, 얘도 너도 변했어. 처음에 널 꼬시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설마 네가 이 정도인지 모르는 거지, 얘도. 야, 근데 고등학교 때도 정수리에서 냄새가 났어? 아니, 굳이 맡았어요. 어. 제가 키가 작으니까 막 이러면서 막. 제일 슬픈 거 하나 생각해. 내가 그나마 믿을 사람 얘밖에 없는데 얘가 날 여자로 느끼질 않는다. 너 너무 슬프잖아. 그치? 그건 슬프지? 널 위해서 얘가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해주잖아. 네. 그럼 너도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관리하고. 넌 뭔 깡으로 네가 아무것도 안 씻고 그러는 거야. 어? 니네 사랑하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헤어지는 원인이 더러워서는 이상하잖아. 야, 그치? 성격 차이 이런 건 다 이해했는데 더러워서요. 이건 그렇잖아. 자, 하나 뽑아.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 알았지? 나는 친구의 곁들인 거 봐. 곁들인 거 봐. 곁들인 거 봐. 자. 어? 깨끗이 닦아라는 얘기 아니야? 깨끗이 닦아라는 얘기 아니야? 반짝반짝하게. 이게 뭘로 보여? 이게 뭘로 보여? 이게 뭘로 보여? 반지. 이렇게 하다 보니 다이아몬드를 끼는 결혼까지 가는 깨끗하게 빛을 내라 알지 항상. 그 저기 복채 가서 여기 앞에서 샴푸 사서 가. 그래. 바디워시랑 그 사. 전화로 보내. 영화 봐 갖고 오고. 감사합니다. 네. 기생충 보러 가는구나. 네. 아, 네. 기생충이 그 네 몸에 생길 수도 있다. 너 잘 봐. 영화관에 5만 사람이 다 앉아. 그지? 너 지금 반팔 입고 왔지? 네 팔이랑 살이랑 이게 다 거기 팔이랑 여기에 다 묻어. 그지? 그러고 네가 거기 이러고 나서 나중에 그냥 옷만 갈아입고 그대로 자는 거야. 어? 기생충이 네 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 네. 오케이? 어, 가스팔 사, 샴푸 그래. 사.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 그래. 별일이 다 있다 진짜. 다양한 난 장난하는 줄 알았어. 지쳐. 못 버틴다고 그걸. 시대가 좋아서 따뜻한 물 나오고 해서 자주 씻지. 아, 우리 어렸을 때 목에 때 있는 나도 있었네 뭐. 검사할 때 때 있으면 손바닥 맞거든. 침 발라서 막 비벼가지고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니까 시골에. 어. 소주 끓일 때 가마솥에 물 같이 끓이거든. 그것도 밖에 들고 나가서 씻어야 되니까 씻는 새끼들 별로 없어. 다 들었어 옛날에 버진 피부 얼굴에. 그래도 그렇게 얘기한 것까지 그렇게까지 심한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오늘도 머리도 감고 샤워도 했는데. 그치. 잘 합의를 해서 나가보자고. 좀 씻고. 지금도 화장 지우기 귀찮은데. 집에 가서 오늘 세월을 씻고 자니. 샴푸 뭐 사면? 풀 샴푸. 머리 시원해지는 거 있잖아. 엄마가 드릴래? 아니, 네가 드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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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깜짝이야. 어이. 이거 드시라고. 이거 제 거예요? 뭘 이렇게 사오셨어요? 네. 뭘 이렇게 많이 아이스크림 그거 하세요? 아니요. 사갖고 오신 거예요? 네. 엄마가. 이거. 아이고, 어머니가 또. 아, 어머니. 이거 업장 어. 하시는구나. 이거 딸이 고민이겠다 보니까. 딸 고민이네. 아이고. 엄마가 아직도 가수의 꿈이 그냥 남아 있으시죠. 요즘에 또 더군다나 미스트롯 보고 나셔서 더 자극 받으셔가지고 음반 내시고.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 63세. 63세. 그리고 따님은 지금 몇 살이에요? 24살. 너는 학생이죠? 지금 학생이? 아, 졸업했죠, 2월에. 사관대 영문과. 아, 영문과 나오셨고. 그럼 직장 아직 취업은? 대학원 이제. 아, 대학원. 네. 대학원. 미국에 박사과정 컨펌 받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야, 평범하신 어머니 같지는 않은데. 어머니가 무슨 일 하세요, 지금? 강사 같으신데. 네. 그렇죠? 무슨 일 하세요? 노래 강사 그런 저 거. 교사예요, 중학교. 아, 중학교 교사? 교사예요, 중학교. 아, 중학교 교사? 오, 깜짝이야. 너무 멋쟁이세요. 화려한 예.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네, 아이들이 똑같은 선생님만 보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환경이라고 팬서비스 차원에서. 선생님, 저번에도요. 그 가학고등학교 구원 선생님인데요. 필라테스 하셔가지고 막 옷을 되게 화려하게 입고 오신 분이 있어요. 어느 학교 선생님이세요? 원래 이제 고등학교에서 국어 가르쳤다가요. 네. 상담교사로 전과에서 지금은 상담해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그들은 상담해주면서 딸은 고민이 있어서 오면 문제가 아닌가. 딸을 어머니가 직접 상담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고민이에요? 아, 저희 딸이 네. 민경훈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그댄 네. 나의 챔피언이요? 아, 그댄 나의 챔피언이요? 구성서 중에서. 저희가 아는 네. 그 민경훈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버즈 민경훈. 저희와 친한 그 네. 민경훈. 예, 쌈자 아버지. 어쩐지 네. 이것저것 사오셨더라. 그래서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고민을 받아주는 거니까. 근데 어머니.
아, 제가 이제 마흔에 우리 딸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아, 늦둥이로 낳으셨구나. 네. 아, 그러네. 나이 차이. 그리고 네. 하나밖에 없 하나거든요. 아, 이종딸이에요? 네, 모든 부모는 사실 귀엽지만 네. 전 너무 정말 귀한 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딸 그렇게 민경 씨를 좋아해요.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딸이 민경훈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네. 왜냐면 제가 혹시 민경훈 씨 아는 사람, 민경훈 씨 친척으로 아는 사람 혹시 없냐? 맨날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제가 아는 형님 네. JTBC로 손편지를 썼어요. 등기로 보냈어요. 민경훈 씨 좀. 저는요, 우리 딸이 민경훈 씨 만나서 5분만 이야기하면 만나서 5분만 이야기하면 1대1로요? 네. 아니 지금 혜린이 같이 생각하는 팬들이 전국에 민경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간헐적 천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디가 그렇게 그렇게 좀 어디가 매력적이야? 아니 우선 우리 오빠가 노래를 기똥차게 잘하거든요. 혜린이 오빠야? 또 아, 우리 오빠. 아니 그. 예.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고 좀 엉뚱하고 약간 좀 나이에 비해서 순수하다. 약간 이런. 아, 그럼 아 충분히 매력이지. 혜린이가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많이 경훈이를 좋아하고 그랬으면은 뭐 여러 가지 행사도 가고 뭐 다 했을 텐데 네. 경훈이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 아니 뭐 5초 뭐 한 팬싸 가가지고 그나마 뭐 잠깐 사인해 주는 거. 예, 그거 정도인데. 네가 여기저기 다 해보다가 우리가 진입 장벽이 제일 낮아서 여기로. 여기는 넓은 좋은데. 아니 아니야 잠깐. 아는 형님에 갔는데 어머니가 편지도 쓰셨는데 아는 형님에서 아무도 아, 얘기를 안 해. 아니 잠깐만요. 저는 팬 싸갖고 모든 걸 다 미련을 놓았었어요. 아 내가 할 때까지 했다. 거의 노숙도 했거든요. 거의 노숙도 했거든요. 그리고 노숙도 했다고? 노숙을 했어? 예, 돗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노숙을 했어? 돗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순천에서 순천에서 팬 사인회 한다고 1박 2일 노숙하고 정훈이가 순천에서 팬 사인회를 한다고? 언제 했죠? 걔가 그 정도로 인기가 아니, 없는데? 아니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얘는 맨날 집에만 있다고 그러고 다 뽕 경훈이를 만났는데 사람이 노숙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잠깐만 나 지금 놀라운 게 아이고. 우리가 아는 민경훈은 집에서 잘 안 나오고 그나마 방송에 몇 개 돼가지고 일주일에 원래 한 번 나오던 애가 일주일에 요즘 세 번씩 나오고 이러는데 네. 그 민경훈이 순천까지 가서 팬 사인회를 한다고? 행사 엄청 많이 다녀. 그래? 어, 행사는 엄청 많이 다녀. 이게 그죠? 얘 행사 엄청. 형, 긁어 모아요. 행사만 다녀. 돈 버는 데는 그냥 막 나가는구나. 대학 축제 땡빵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지금 중앙대 갔잖아. 봐봐, 진짜? 네. 갈 뻔했어요. 방언대도 갔다 왔잖아요, 며칠 전에. 걔가 네. 이제 봐봐라, 재산 이긴다, 이제, 경훈이가. 아니, 난 되게 궁금한 게, 혜린이, 솔직히 우리가 안영유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경훈이한테 뭐 혹시라도 우리가 장난으로 뭐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한테 악플 단 적 있지? 아니에요! 우리한테 악플 단 적 있지? 아니에요! 나는 경훈이한테 뭐라는 적이 없어. 너? 나는 없어. 너 되게 많아. 야, 너 제대로 지켜주지, 오빠가. 너도 되게 많아. 너 대기실도 같이 있어. 너 다 하잖아. 대기실도 같이 있어. 없다고. 지금 딱 만들라 그래. 야. 팬이 하라, 팬이. 너, 민경훈. 여자 얘기한다고 너 죽인대. 아, 괜찮아. 여자 얘기한다고 너 죽인대. 아, 괜찮아. 너 경훈이한테 자꾸 이거 여자 뭐 좀 한다고 너 팬클럽에서 너 1번이야. 신경도 안 써요. 너 1번. 네. 아니 근데 팬도 얼마 없어요, 여기. 악플 한 번도 단 적 없어요? 아니에요. 아, 다 좋아해요. 그럼 경훈이 저희가 다 만들어줬는데 무슨 고마워해야지 그거 어디 훅 날라고. 그럼 우리 신혜린 양, 예. 혜린이는 예. 본인의 삶의 가장 큰 그 최고의 목표가 경훈이 5분 만나는 거야? 그렇죠. 어? 그렇죠. 5분? 더 있었으면 좋겠지. 두 배 돼요. 10분? 근데 만나는 거는 냉정하게 해줄게. 만나는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건 반칙이야. 다른 팬들이 용납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맞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인맥으로 인해서
걔가 안 해도 되는 걸 우리가 끄집어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머니도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걔를 갑자기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러면 우리 혜린이가 혹시라도 또 안 좋은 얘기를 들고 이럴까 봐.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만나는 건 직접 만나는 걸로 하고 대신 우리 경훈이랑 통화하는 어? 직접 우리 혜린이랑 통화를 한번 하는 걸로. 그러면 일단 네가 전화가 있으니까 경훈이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 언제부터 좋아했니? 경훈아. 경훈아. 경훈아, 너 아이폰이니? 네. 아, 영상 통화가 안 돼가지고. 왜요? 아, 형 준비 중이라서. 아, 장훈이 형이 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 뭘 준비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공연 가야 돼요. 너 요즘에 행사 많이 다닌다고 여기저기서 말 많이 나오더라. 돈 맞들였다고. 야, 순천에 팬사인회를 왜 가는 거야, 갑자기 너? 어? 어디 팬사인회? 순천. 아, 순천. 여기 지금 우리 그 고객으로 오신 분이 네. 인생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소원은 너랑 5분간 만나는 거래. 네. 그래서 잠깐만 통화를 해주는 거로 마무리하기로 했거든? 무슨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자 통화 좀 해봐. 형 지금 그 해결을 이걸로 보신 거예요? 빨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빠 저 그 팬카페 만화 그리는 사람이에요. 아 얼마 전에 그 사인회 와서 얘기했던 네, 분 아닌가? 네, 네 아. 맞아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어머니가 아. 저 모르는 사이에 사연을 넣으셨더라고요. 야 얼마 전에 순천에서 너 때문에 노숙했대. 이제 저로서는 되게 고마운데 걱정은 많이 되더라고요 그날. 걱정이 됐으면 네가 손으로 바람을 붙여줬어야지. 아니 그 근데 이때 아니면 그 박사 과정이 최소 5년이라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노숙을 해도 오빠만 보면은 돼요.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다니면서도 공부 잘 해가지고 박사 뭐 그런 과정도 하고 하나 보네. 그냥 어쩌다 보니 운이 좋은 거죠. 장학금도 받았어요. 아 진짜? 어 그럼 뭐 할 거 다 하면서 잘. 그러 그러니까는 통화 시켜준 거야. 만약에 책임감 없는 분이면 통화 안 시켜줬지. 에이 그럼 어머니 뭐 걱정하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저 잠깐만 이야기해도 돼요? 아 저는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딸은 저한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민경 씨는 저한테도 소중해요. 딸이 갖고 나면 제가 대신 할게요. 나 한 번 예, 잠깐만. 아유 어머니 감히 손해주셔서 경훈아 너무 행복하겠다. 어머니가 래퍼신데 거의? 래퍼라는데. 오빠. 어머니가 래퍼. 저 한마디만 하고 너무 오래 끄니까 미국에서라도 기도빨이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다 잘 되라고 기도할게요. 저 너무 고맙고 네. 또 어머니나 뭐 본인들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꼭 준비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경훈아 그 저기 뭐야 너무 고맙고 니네 팬들이 형 욕한다는 거 같으니까 체크 한번 해줘. 서장훈이 그러더라. 내가 너한테 제수지 한다고 나 죽인다는 글도 봤대. 형이 벌써 죽어서 되겠냐. 알겠어요. 그래 너무 고맙고 여기 뭐 막 너무 좋은 추억 되실 거야. 아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경훈 씨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콘서트 화이팅. 저도 사실 이제 뭐 여기 오면서 든 생각이 아 이러면 아예 그냥 편하게 미련 없이 갈 수 있겠구나.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요. 그래요. 해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케이 화이팅. 우리 혜린 양도 꼭 엄마 실망하지 않게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 하여튼 훌륭한 박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처음으로.
사람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먹는 손님이다.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들어가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왜 또 왜 무슨 고민이 있어서 어? 나이가 고등학생? 아니 21살? 중학생이야 그러면? 22. 딱 봐도 어려 보이네. 아, 근데 어려 보여 근데 수빈이가 고민이 남자 문제지? 남자는 아니고 아니야? 집안일인데 누가 괴롭혀? 누가 괴롭혀? 과거에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과거에 잘못한 거를 본인의 과거? 네. 아~ 약간 지금이라도 풀고 싶어서 얘기해봐봐. 아 그런 게 있구나. 어떤 그래를 과거 처음이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약간 좀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기해 편하게 괜찮아. 괜찮아. 여기 제일 편한데 어, 얘기해. 그래서 좀 약간 학교 폭력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 해야 되나? 아 피해자이자 피해도 입었고 본인이 이제 조금 괴롭히기도 했고. 네. 피해를 입었다는 거는 어떤 얘기지 처음에는? 피해는 이제 어 저보다 위에 선배나 선배들 그런 사람들한테. 아 이거 생각하니까 되게 울어 괜찮아. 이거 새 거야. 이거를 써. 그러니까 막 거의 이유 없이 약간 군기 잡히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방 같은 데서 마이크로 맞을 뻔하기도 하고 막 뺨도 많이 맞고 그다음에 뭐 그 귀 같은 데 맞아서 막 붓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좀 당한 거를 약간 내 동급생들한테 풀었다고 해야 되나. 그럼 오늘 나온 거는 그 친구들한테 또 사과하고 싶어서 나왔구나. 네. 그럼 동급생들한테는 어떻게 했어? 수빈이가.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부반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그래서 이제 저보다 투표 수를 좀 적은 애가 부실장으로 이제 해라 해서 했는데 제가 너무 약간 얄미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막 걔 가방에 막 핸드크림을 막 짜놓는다던가 그런 걸로 그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애가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랑 걔 보고 무릎을 꿇게 하고 돌아가면서 한 명 한 명 사과하게 만들고 이런 거. 그랬구나. 그래서 다 얘기하는 거 진짜 좋다. 뭐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뭐 그런 적은 없고. 네. 그런 식으로만 그거 자체를 언제까지 그랬어? 저는 딱 1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그 시기. 중2부터는 안 그랬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중학교 이제 1학년 때 그렇게까지 하고 중2 때부터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 이제 걔네랑 그렇게 제가 엄청 막 괴롭혔잖아요. 괴롭히고 나서 저도 혼자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번갈아 가면서 이제 약간 그래서 혼자 되면서 저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그런 애들이랑은 아예 어울리지도 않고. 근데 중학교 8년 전 일인데 오늘 여기 우리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뭐 생각한 계기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랑 고민 때문에 이제 그 안녕하세요에 나갔었는데. 무슨 고민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는데 저랑 아빠랑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집에는 무관심하시고 골프를 너무 많이 치시는 그런 걸로 나가서 스크린 골프나 술 드시느라 한 거의 새벽 2-3시는 기본이시고 아이고야. 최근에 페이스북 SNS에 제 그 영상이 한 번 더 올라왔었어요. 근데 거기 댓글에 이제 저한테 좀 당했던 애들이 친구들인지 올렸구나. 네 이제 그런 거를 올려서 근데 여러 명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걔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친구들은 그냥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수빈이한테 어쨌든 학창시절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 근데 이제 수빈이가 방송하는 모습 보고 어떻게 쟤는 미안함 없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심리들로 대부분 글을 남기거든. 연락은 혹시 해봤니?
친구들한테 그때 그런 친구들한테 그 저 대신 이제 부실장이 됐던 애는 좀 제 기억으로는 조용하고 공부만 하고 뭐 이러는 친구여서 지금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뭐 SNS도 안 하는 것 같고 나 한 명 친구는 나중에는 사과하긴 했는데 약간 제대로 이제 안 됐구나. 아, 네,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제때 사과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자꾸 뭐 나오고 벌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어떤 잘못이든 제 타이밍에 사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어쨌든 수빈이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느끼기에 저거 보여주기식이다, 저 가식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 왜냐면 그들도 잊고 살다가 갑자기 방송에서 수빈을 보니까 그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 아니야, 그치? 일단 그러면 여기 보고 그래. 네가 여기 이제 사과를 하러 나왔으니까 그래. 어. 그 친구들한테 한번 진심을 그래, 담아서 그래, 얘기해줘 봐. 일단 사과를 해봐.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편하게 얘기해 그냥. 친구야, 일단 뭐. 일단 제가 TV 나온 이유는 일단 제가 저는 두 명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피해를 제가 봤을 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두 명 말고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너무 늦게 사과해서 정말 미안한데 진짜 지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말 미안하다. 그래.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죠? 같이 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를 미안해하고 그냥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제대로 된 반성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만약에 제대로 된 반성을 했다면 내가 볼 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친구들 한번 만나서 꼭 만나야 돼. 만나서 네. 니들한테 좀 미안한 행동을 했다라고 진심으로 또 한번 사과하는 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사실 너가 생각 못하는 더 많은 일들을 그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가 나도 난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핑계대듯이 얘기하는 것보다 니네 얘기가 다 맞겠지 정말 미안하다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 그 당시에 이제 피해를 입은 학생들도 뭐 우리가 용서해라 말아라는 얘기할 수 없지만 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방송에 나가면 수빈이한테도 틀림없이 피해가 더 크죠. 많은 데미지가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데미지를 각오하고 사과를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 용기만은 우리 친구들이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거거든요. 잊고 수빈이도 또 지금 여기서 보여준 모습이 당연히 진실이라는 거를 또 친구들한테도 어느 정도 꼭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네 앞으로 미래를 한번 볼게.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렇게 사과하고 친구들한테 반성하고 네가 있으니까 친구들도 지금 당장 뭘 용서해주고 이러긴 어렵겠지만 꼭 멀지 않은 시간에 너를 용서할 수 있기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더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살고 앞으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 파이팅! 파이팅! 그래. 착해. 파이팅. 용기 내줘서 고맙다, 그래. 수빈아. 네. 이제 이 친구도 본인이 그런 거를 보면서 미안함이 계속 깔려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치. 이거를 도저히 이제 못 참겠는 거야. 못 참는 거야. 계속 그런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거를 계속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 나와서라도 한번 이렇게 하는 게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자기 괴롭혔던 언니들이 또 수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다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솔직히 더 빨리 그런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긴 했지만 조금 제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네 정말 이 프로그램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고인.
다리 보인다. 들린 다리 들린다. 남자친구가 아주 어깨가 축 처졌네. 어? 남자친구 아닌데요? 어? 남자친구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친구 말이야. 니네 무슨 사이니? 에? 무슨 사이? 저요? 그냥 친한. 저 전남친인데. 전남친인데. 응? 무슨 분? 아 지금은 되게 친구로 지내고 있어. 그게 돼 근데? 되죠. 나는 되나? 나는 가슴 아플 것 같은데. 너 몇 살이니? 저요? 32살이요. 이름? 이름이요? 윤정환. 윤정환? 네. 넌 지금 무슨 일 해? 저요? 저 학생이. 아, 뭐 대학원? 어떤 거? 예? 대학원? 아니요, 시험 준비하고 있어. 로스쿨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면은? 너 얘기하기 싫으면 가도 돼. 가도 돼. 야, 내가 누차 얘기하는데 니네 여기 막 들어올 수 있다고.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뭐 니네 기분 뭐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 굉장히 바쁜 이렇게,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뭐, 말투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쑥맹이구나. 그래, 뭐 그래 무슨 공부하는데? 얘기를 해봐. 저 약대 들어가려고 시험 공부. 아, 약대를. 어, 좋네. 새로운 도전을 그래, 항상. 넌 뭐해? 전 그냥 직장 다녀요. 직장? 네. 여자 나이 뭐 21? 어우. 몇 살이야? 네? 저 몇 살이야? 38. 뭐야? 진짜로? 네. 엄청 연상이네. 근데 되게 동안이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친구도 아니잖아. 근데 그냥 친구로 지내요. 그럼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6살 차이가 말 놓고 사는 거?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6살 차이가 말 놓고 사는 거? 뭐라고 불러? 지원아 그래? 지원아 이래. 예. 싸가지. 예. 싸가지. 야, 사귀었다면 이해되는데 헤어졌으면 누나라고 해야지. 근데 사귀었던 사람이 친구가 돼도 그 감정이 하루하루나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가 오래 사귀지는 않았었고. 얼마나 사귀었어요? 두 달 사귀었나? 아, 두 달 뽀뽀는 했지. 아, 그럼요. 그럼? 나이가 몇인데. 그럼요. 그럼? 나이가 몇인데. 그냥 사귄 거야. 사귄 거야. 근데 너는 왜 계속 연락을 하는 거야 얘한테? 뭐 좋아서. 미련이 있어? 아니 없어요. 근데 그냥 뭐... 같이 있으면 너무나 재밌고. 아. 제가 이런 스타일 정말 좋아해요. 어떻게 만났어? 저희 그냥 술자리에서. 그렇지. 아. 술자리, 소개 뭐 여러 지인들이 관 자리에서. 예. 누가 찼어? 그만 만. 예, 얘가 찼어요. 예, 얘가 찼어요. 넌 뭐 돈이 많니? 뭐 누가 정한 집에 좀 그래도 있어 보이네. 네? 아, 없어요. 그럼 차였으면 그냥 안 만나면 되지 왜 또 만나? 아, 제가 만나달라고 졸랐어요. 매달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학생이고 또 이제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저는 이제 밥 잘 사주는 누나. 아, 괜찮네. 근데 난 이런 관계를 이런 관계로 난 나름대로 호전됐다고 봐. 너 누구 생겼지? 아니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얘 뭐 걔한테도 반말하고 나한테도 반말하고. 얘 다 반말인데 뭐 기본적으로. 나 막 여기 465살이야 여기서 지금. 아주 예의 발라요 저. 예의 발라요. 네가 반말했잖아 지금 나한테. 요가 이게 묵음이어서 안 들리. 우리가 반말한다고 너도 반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야 존칭이 가장 잘 들려야지 욕을 안 들리게 하면 어떡하냐. 야, 내가 하면 한 거냐. 근데 이 얘기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지금. 아니 얘기를 해봐. 이야기라는 거는 이야기는 풀어가네. 원래 점집에 오면 이 사람들의 역사를 알면서 거기서 그럼. 끄집어내주는 거지. 야 바로 뭐 있다고 이렇게 바로 하면 재밌니 그게? 아이고 왜 뭐야 언제 샀어? 피리로 긁어. 피리로 긁어. 아 나 진짜 간절하고. 알았어. 그래서 그래서 얘기해봐. 최종적으로 고민이 뭐야 그래서. 아 제가 양다리를 당했어요. 근데 야, 진짜? 야, 야, 너 뭐... 아니요, 다른 남자 얘기.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헤어져서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자존감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 아, 그 남자는 집 앞에서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우선 번호를 주고 차단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날 이제 과음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차단을 할 생각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착한 거예요, 되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회 앞에서 번호를 따였는데 걔도 이제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괜찮다, 착하다 이래가지고 한 한 달 썸 탔고 그리고 이제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너 그 흔핑 알지? 흔핑. 흔핑이 뭐예요? 네가 아까 쭉 얘기한 게 흔핑이야. 불핑이 아니라 흔한 핑계. 흔한 핑계. 너 뭐 지금 맞는 거야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홍 뭐 교회 앞에서 봤는데 뭐 집사님이 있어서 뭐 과음을 해서 뭐 술이야. 그냥 좋아서 받는 거야 일단은. 야, 살짝 마음에 들었잖아. 아, 그러니까 뭐 그냥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걔 처음에는 안 줄 생각이었는데 사진. 그리고 생긴 것도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만났잖아. 그러니까. 얘 또 어린애인데. 그래, 어린애네. 어린애네. 넌 매니아구나, 연하. 연하 키? 아, 연하들이. 더 어린데, 얘보다. 걘 몇 살이었어? 31. 31? 더 어린애 아니야? 야, 연하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데. 야, 진짜. 근데 걔 양다리는 어떻게 알았어? 근데? 다른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전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자꾸 2번으로 전화가 와서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자기가 전화를 해봤다. 아, 걔도 걸린 거네. 그럼 그쪽에도 걸리고 이쪽에도 걸린 거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여자분이랑 한 5시간, 6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만났어요. 한창 동생이지, 그 친구. 뭐하러 만났어? 저는 이제 철저하게 저는 이제 세컨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랑은 뭐 이제 데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이런데 제가 왜 양다리를 당해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 내가 그러니까 남자를 참 내가 보는 눈이 없구나. 병신인가? 내가 뭐 쓰레기인가? 내가 쓰레기여서 뭔지 이런 애를 뭐 만났나?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한 거. 얼마나 사귀었어? 아까 사귄 거는 한 5개월? 5개월? 애칭이 뭐였어? 제가 걔한테 부르는 거야? 그냥 뭐 자기? 뭐 여보 이랬다는 거 같아. 맞아. 넌 네 스스로 굉장히 조급했다는 생각이 안 되니? 조급했었던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걔랑 뭐 여보 자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걔가 자기 엄마를? 네. 걔는 선순이 완전히 엄마 대행 아니야? 엄마 대행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애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저랑도 연락이 안 됐고 그때 걔는 이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거나 아니면 같이 있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는 제가 또 마음에 든다고 하셨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선물도 주시고 이제 커피도 사주시고 근데 그래서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양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 너는 네. 우리가 지난주께 있어. 지난주에 그 24살짜리가 와서 너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 자꾸 쓰레기들을 만나고 어? 주위에 남자도 없고 별명이 스콜이거든요. 쓰레기 컬렉터. 우리가 그랬어 걔들한테. 24살인데 어떠니? 어? 이제 좋은 사람 앞으로 엄청 만날 건데 야 네가 뭐 한 36, 7이면 내가 말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왔어. 네가 왔어. 야 이건 뭐 기적이야 뭐야. 지훈이가 그러니까 결혼할 나이 아니야. 네 스스로 조금 압박은 있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40 전에는 뭐 좀 하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네 속으로 누군가를 새로 빨리 만나서 연애를 멋있게 하다가 한 1, 2년 사귀다가 이렇게 빡 결혼하고 이러면 베스트겠다라고 네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야. 근데 약간 그게 모순이 있는 거야, 넌 또. 뭐냐? 넌 연하를 좋아해. 네, 연하 좋아해요. 그 결혼과 연하와 이게 사실 매치가 안 되거든. 왜냐면 얘도 너를 찬 이유가 뭐야? 공부하고 얘도 자기 기반을 갖고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넌 이미 다 기반을 가졌지만 네가 굉장히 모순적인 지금 사고를 갖고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우리 봤을 거 아니야, 첫 남친? 저는 솔직히 그냥 얘 잘못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잘못 걸린 거죠, 그냥. 그냥 삶에 있어서. 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도 잘못 걸린 거 그래, 하나. 하는 거야. 얘가 잘못 걸린 놈들 중에 너도 하나라고. 이거는 1차원적으로 정한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자존감은 다 떨어진 거야. 아, 그래요? 정한이가 헤어지지 않았다며. 너 죽도록 사랑하면 헤어지겠니? 공부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 방해돼? 네, 방해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미치도록 사랑하고 이 여자밖에 없는데 방해된다고? 헤어진다고? 야, 너는. 그냥 싫어서. 그래, 싫어서야. 너도 그 솔직해. 야, 그 싫어서 헤어지는데 너는 무슨 만나서 친구를 만들고. 그니까 네 옆엔 두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싫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 진짜 싫어. 아, 정말. 그봐, 싫으면 시집 가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그럼 그 양다리 만날 때도 얘랑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끔 밥 먹고 그랬어? 네, 그랬어요. 그럼 봐봐. 너 그러니까 네가 준비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걔 양다리를 뭐라고 하기 전에 그놈은 무조건 잘못되고 나쁜 놈인데. 나쁘지, 그거는. 근데 너도 걔한테 얘기했어, 얘 만나는 거? 친구 만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친구? 네. 옛날 남자친구랑 얘기했어. 네, 그걸 그냥 말 안 했어요. 그치? 그 왜 말 못했어? 말하면은 기분 나빠할까봐. 예, 그치? 그럼 굳이 너도 안 해도 될 일을 두루두루 돌아야 댕기면서 해, 너도. 정한이는 바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잘 따라다녀? 정한아, 공부한다며 인마 너. 야. 아니, 밥은 먹어야죠. 그럼 사귀어. 너 오늘 여기 같이 나오려고 만난 거야, 뭐야? 아니,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만난 거야? 그러다 얼떨결에 끌려온 거야? 근데 지원이의 답은 정한이한테 있어. 네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래도 짧은 기간 만나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해줄 수 있는 생각해? 게 이제 친구로서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안 좋은 놈한테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좋은 사람 걸릴 수도 있죠. 근데 또 네. 좋은 사람 걸릴 수도 있죠. 근데 또 네. 중요한 게 뭐죠? 너무 남 얘기하듯이 하잖아. 너는 그래도 야 한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났던 사귀었던 사람인데 그래. 감정 실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단 건너 불구경 하듯이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 다음에 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다음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네. 근데 얘가 보니까 얘 약간 살짝 무섭지 않니? 얘가 약사인데 감정이 없는 동물 같아. 넌 얘가 사주는 밥만 먹으면 다야? 얘기도 하죠. 무슨 얘기해? 예? 무슨 얘기? 이런저런 얘기. 그러니까 넌 되게 현명한 아이인데. 지연이는 봐봐, 아까 예를 들면서 얘기했는데 내 스타일은 얘예요 이러잖아. 너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 얘 입장에선 얘는 지금 웃고 얘가 너를 그래도 너한테 좋은 기억이 많고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뭐 친구를 해도 지내자 뭐 이러고 있는데 진짜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근데 얘 입장에서는 헤어진 남자 심지어 자기를 찬 남자를 그것도 연하의 동생인 남자를 자기가 먼저 연락해서 가끔 만나서 밥 먹고 하자. 술 사주고 하는 거는 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깊은 무의식적인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맞아. 얘를 지금 자꾸 불러내는 거야 정한이를. 근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밥만 좋다고 밥 먹고 너도 헤아려야 돼. 너 그냥 얘가 완전히 너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라고 생각하지 마. 절대 그거 아니야. 접었어요. 네 희망사항이냐? 아니 서로 얘기해 보면 알죠. 그래 하여튼 그게 좋아하니까. 그 얘가 너한테 그럼 뭐라고 그러겠니? 네가 찾는데 네. 나 아직도 널 좋아해라고 그래? 얘는 좋아하면 좋아한다 얘기해요. 좋아하면 좋아한다 얘기해요. 이제는 그 사이를 지금 야, 이 관계라도 유지하고 싶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야 정한아. 네가 봐. 최근에 하는 거 중에 제일 잘한 건 얘랑 헤어진 거야. 얘랑 헤어진 거야. 이 정도로 무심하면은 그래. 이거는 누구 밥을 얻어먹어? 네가? 밥 한번 사주세요. 너 지옥하시려고 그랬어. 지옥하시려고 그랬어. 내가 진짜 그런 거 걸리는 거야? 내가 너 오늘 웃겨서 내가 봐줘. 넌 재밌어. 누구야? 그래 하여튼 일단은 이거부터 가자. 너 사랑 이거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고. 넌 연하를 그동안 너무 찾은 거야. 그래. 도대체 얼마만큼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뭘 더 어리고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 거야. 어? 연하 너무 찾지 마. 너
이 미래 어떨지. 어? 글쎄? 글쎄? 이건 그냥 단순히 사초회 같은 입 마르지 마르지 말고 그냥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얘기야.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가 이제 나이 40을 1년 반을 앞두고 이번 일을 이렇게 생각해. 40살이 되기 전에 네 인생의 마지막 일탈이었다. 어? 불나방 같은 사랑을 마지막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네가 뭐 독신주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좋은 사람 만나요. 정말 인생의 짝을 찾을 어떤 준비를 너도 해야 돼. 38이면 참 지금 딱 좋은 나이인데, 그죠? 뭐가? 결혼하기. 너가 우리 형은 좀 많지, 나이가. 나? 우리 형, 수철이 형. 수철이 형. 아. 우리 친형이 결혼 안 했어. 이수철 씨? 이혼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생총각인데. 그렇게 차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아니죠? 우리 형 되게 동안이야. 상암동 사는데. 유명한 식당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 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아, 그럼요. 거절을 잘 안 하는 스타일. 가서 밥 맛있게 먹고 저희 꼭 약속 행복하게 응원해 줄게.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로 얘는 감정이 정리가 안 됐어. 안 됐어. 무슨 정리를 해. 아니 눈빛을 보면 알잖아. 진짜 저번 데가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네 그때 맞아. 거짓말하고 있네 할 때 눈이 다. 아니 벌써 봤고 오늘 헤어질 때 뽀뽀하고 헤어질 수도 있다니까. 저 같대 씨.